아이고야 좋네. 이제 예비 공간은 나 위에는 트리닝인데 밑에 신발은 크록스였어. 그래가지고 원산이 뭐라고 하는 거야 계속. 예비군으로 오는데 어? 네. 기본적인 복장을 안 챙겨올 수가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군중심리 무서운 거 알지? 네. 아니 안 챙겨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예비군은 여기서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사님이 어. 거기서 좀 더 약해지셨군요. 아니 절대 약해지지 않아. 좋네. 근데 예비군 가는 날. 우선 날씨가 아침에 생각보다 춥더라. 기온이 훅 떨어졌어. 추운 거 느끼십니까? 어, 좀 나는 추위를 너무 잘 타지. 하여튼 오늘 굉장히 설레고 또 다시 군 생활의 연장. 가서 오늘 하루 작살나게 군 생활을 해줘야겠어. 이제 갈까? 아, 도착했구나. 느낌이 어떠십니까? 지금, 어우, 감회가 새로운데? 가서 또 현역처럼 이렇게 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예비군의 왕이 한번 또 돼야겠는데. 우선은 지금 여기는 3도 예비군 훈련장. 네. 아, 지금 이제 안에 들어가서 찍는 거는 사실 보안이기 때문에 또 내가 보안을 철저하잖아. 네, 맞습니다. 오케이, 이제 들어가서 오늘 열심히 훈련 받고 나와서 내가 리뷰를 해줄 테니까 예비군 훈련. 알았지? 와, 예비군 고생,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자. 여기는 빨리 벗어나야 돼. 음기가 너무 강하다. 야, 빡셌어. 한 개 없는데 빡셌다. 와. 오늘 예비군 훈련 갔다 온 소감. 또 에피소드가 많다. 사람들이 한 400명 왔어. 거기에 또 이제 참군인이 또 있던 거야. 참군이? 원사분이었는데. 네네. 운동화를 신고 온다든지, 전투모를 또 안 쓰고 온다든지.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위에는 트리닝인데 네. 밑에 신발은 크록스였어. 그냥 뭐 동네 놀러 온. 예비군 훈련장에서 복장을 또 주잖아.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온 거야. 아, 저는 살도 많이 찌고 발도 많이 부어서 옷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원사님이 거기서 질 수가 없지. 이제 기싸움에 지면 안 되지. 아니 예비군이 복장을 안 챙겨 와요? 딱 그런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또 당황하지 않더라고. 항상 옷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 상태로 왔다. 그리고 항상 여기서 챙겨주셨다. 전투화도 새로 받고 군복도 새로 받고 그렇게 해서 오늘 훈련을 하겠다 라고 한 거야. 군인 마음보다는 민간인의 마음으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복장을 안 갖춰온 사람 이쪽으로 다 나오세요 그런 거야. 근데 이제 400명 중에 한 60명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아래서 군중심리라고 하지.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아니 저는 지금까지 예비군 와서 어, 이렇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뭐라고 할지 몰라서. 왜냐면 이 전투모 네. 어, 전투모까지 안 쓰고 온 사람들까지 다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원산이 뭐라고 하는 거야 계속. 예비군으로 오는데 어? 네. 기본적인 복장을 안 챙겨올 수가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군중심리 무서운 거 알지? 네.
그 60명 중에 한 10명이 소리를 내기 시작. 아니 안 챙겨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예비군은 여기서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사님이 거기서 좀 더 약해지셨군요. 아니 절대 약해지지 않아. 절대 약해지지 않아. 거기서도 원사님은 꼬꼬댔어. 이제 복장 입은 사람들은 여기서 코로나 검사하고 여기 뭐 작성할 거 작성하고 올라가세요 해서 그 60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 일은. 400명을 다 하느라 오전이 다 지나갔고 우리가 점심을 먹었어. 점심 어떻게 선생님 입맛에 맞으셨을까요? 점심은 생각보다 맛있었어. 나 원래 아침하고 점심 잘 안 먹잖아. 하루에 한 끼 먹거든. 네. 오랜만에 또 아침 일찍부터 뛰고 시키기도 하고 네. 그렇게 또 군대를 들어가서 그런지 네. 점심 맛있더라고. 이렇게 점심 먹고 네. 오후에는 이제 사격장으로 이동을 했지. 진짜 AB군 훈련의 꽃 아닙니까? 그렇지. 하이라이트. 안 그래도 사격장의 풍경이라든지 그 에피소드가 궁금했거든요. 아, 사격장 또 에피소드가 있지. 나는 그 총에 네네. 고리가 딱 안정적으로 걸어져 있는 거를 사실 처음 쏴봤어. 총이 네. 다 고리가 채워져 있으니까 무조건 엎드려 쏴만. 손가락이 한 마디 안에 다 들어왔지. 안전 봐주고 있는데 네. 병사인지 부사관인지 모르겠는데 우와 우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야. 아 진짜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격 끝나고 네. 한평 통합병원에서 주관을 하더라고. 예비군 훈련을 네. 정말 좀 달랐던 건 네. 보수 운반법 교육을 딱 하더라고. 도수운반법 교육을 딱 하는데 굉장히 깔끔해. 중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교관으로 처음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혹시 뭐 중사 전역이세요? 아니 상사요. 그러니까 긴장되는데. 아 근데 목소리도 굉장히 깔끔하고 교육 잘하더라고. 환자를 또 상대하는 직군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쪽 도수운반법이나 이런 거를 또 현장 상황에 맞춰서 잘 안내하더라고. 그럼 군생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도 선배님 사람인데 혹시라도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 나 못했던 거 엄청 많지. 근데 그게 네. 대표적으로 제일 못했던 게